국내 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이들과 관련한 관광 산업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도 반려견 동반 여행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선군에서 열린 반려견 축제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온 여행객이 리조트에 머물며 숲길 걷기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해마다 4천 명 정도 참가했는데 올해는 대폭 늘어나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넓은 잔디밭과 훌륭한 트레킹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실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 면에서 그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려견 축제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반려견 여행객 유치가 본격화됩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영욱 씨와 강원랜드 정성군이 반려문화 정착과 산업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운탄고도 등 주변 산림 관광자원과 리조트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 대표 여행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운탄고도가 그야말로 방해받지 않고 온 가족이 반려동물하고 함께 어울리고 뛰어놀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가 있고. 정선군은 지역 전체를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조성합니다. 현재 국내 4곳뿐인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에 정선군이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친화 도시로 전국에 있는 모든 반려인들이 정선에 오시면은 외부의 어떤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그런 반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연 자원과 숙박 편의시설을 갖춘 강원 남부 폐왕 지역이 1,500만 반려동물 인구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여행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